자. 자, 우리는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부정적분에 이어서 오늘 정적분을 좀 일단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11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뭐 부정적분의 어떤 개념하고 비슷해. 그냥 한 가지 내용만 추가된 정적분이야. 알겠니? 그래서 좀 빠르게 설명하고 문제 오늘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 테니까 한테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적분. 자, 앞에 이제 뭐 부정에서 뭐가 바뀐 거야? 정으로 바뀐 거지. 그러면은 부정의 의미가 얘들아, 우리가 뭐였지? 정해지지? 정해지지 않다. 뭐, no가 아니지. no, 아베, 이거 아니죠. 뭐,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게 부정적분이었어. 뭐가 정해지지 않았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은 이렇게 인테그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쉽게 말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뭐 적분 하나 이런 어떤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부정적분은. 그거에 비해서 정적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적분하라라는 결론적으로 범위가 정해지면 정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정해지면? 범위가 정해지면.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여기 인티그럴 위하고 아래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또는 문자가 들어갈 때도 당연히 있지. 어쨌든 일반적으로 숫자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위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거는 아래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했던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뭐 2x 제곱 2x 플러스 자 3 이거를 한번 자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없어 이렇게 얘기 없어 없을 때는 이거는 바로 뭐였어 얘들아? 이거를 적분하는 거였잖아. 그냥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적분하면 뭐 다 궁금했다 선생님 생각치고 궁금심했죠. 자 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적분 상수 반드시 뭐가 된다? 붙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C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부정적분이야. 알겠지? 정적분은 근데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 위끝과 아래끝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1에서부터 2까지를 뭐 적분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1과 2가 가지는 내용은 다음 주에 설명 좀 해주도록 할게. 어쨌든 그냥 지금 그냥 좀 받아들여 그냥.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적분해버리는 거야. 적분하면 뭐가 되겠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하고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식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괄호를 두 개 쳐주시고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에서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빼주면 그게 답이야. 이게 정적분이야, 그냥. 일단은. 그러면은,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이겠니? 4 더하기 2, 3, 6 더하기 뭐, c 이렇게 되겠지. 자,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여기 한 가지 알아들 게 뭐냐면은, 자, c라는 거는 여기 있는 숫자에 영향을 받냐, 안 받니? 전혀 안 받아. 그렇지? 여기에도 C가 있고 여기에도 적분상수 뭐가 있어? C가 있어. 그래서 C에서 C를 뭐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빼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에서는 반드시 이걸 우리가 적분하는 과정에서 적분상수 C가 우리가 붙었었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 C를 굳이 써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원래는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사실이니.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이 숫자를 집어넣는 거에서 아래 있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를 뭐 한다고 얘들아? 뺀단 말이야. 빼는 과정에서 똑같은 상수인 C는 서로 뭐하게 되버려? 소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이해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 이거 C 없어지니까 10에서 얼마를 4를 빼니까 답은 뭐다? 6 이렇게 되더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분에는 무조건 숫자가 들어오는 건 아니야 얘들아. 문자가 들어올 수도 물론 있어요. 선생님 문자가 들어올 때 꼭 설명을 해줄게. 일반적으로 숫자가 일단 들어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부정적분은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뭐야? 그냥 어떤 함수야 함수. 뭐 얘를 fx라고 하면은 얘가 뭐 라지 fx니까 어쨌든 뭐야? x에 관한 식이야 그냥. 알겠지? 그거에 비해서 정적분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x에 관한 식에다가 여기 있는 제한된 숫자를 집어 넣어버리는 과정에서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상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부정적분은 어떤 x에 관한 어떤 식이다. 즉 여기다가 뭐 y만 붙여버리면 우리는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거에 비해서 정적분은 바로 뭐가 된다? 상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정적분 여기에도 x에 관한 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렇게 주어지면은 당연히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x 플러스 a 여기다가 x를 집어넣고 여기는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a를 집어넣는 거에서 x를 집어넣는 거를 빼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정적분도 뭐가 될 수는 있어? x에 관한 식이 될 수는 당연히 있어. 알겠지? 근데 그런 특별한 상황일 때만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정적분은 그냥 뭐다? 상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정적 끊는데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문제를 풀면 선생님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중심 개념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해볼게요. 중심 개념 한번 봅니다. 다친구가 a, b에서 자 연속인 함수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라는 거야. 알겠니? 어서 와 친구들. 없다. 뭐 한 1, 2분 뭐 느끼도 되니까 에어컨 좀 쐬고 와. 쐬고 그러고 와서 물 한 컵 써가지고 얼음 넣어가지고 와서 뭐 한 2, 3분 못 드는 거는 여기서 잠깐 앞에 봐. 그럼 되니까 자, 니는 여기 봐. 자, 이렇게 둘 시간 중에. 잡아? 네. 죽겠어요. 집에 나갈까요? 어떻게 막 서유도 있잖아. 보고 싶잖아. 제가 앞으로 갈까요? 야, 그러지 마. 서유야. 바다 같은 남자가 돼야지. 바다가 아니라 땅이에요. 메마른 땅. 메마른 땅. 자 얘들아 봐봐 S 자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보면 되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적분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얘들아 fx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자 대괄호가 이렇게 온 상태에서 A에서 B까지 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를 집어넣는 거에서 얘를 집어넣는 걸 뭐라고 빼라고 했지? 결론적으로 얘는 바로 뭐냐 f b f 보다 A, 이게 바로 정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어려운 내용 전혀 없지 사실이? 맞죠? 앞머리 잘 말했어? 자, 그래서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라지 FX에서 A에서 B까지가 라지 FB-라지 FA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뭐 거기 창고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니까 아, 참고도 한번 잠깐, 참고 잠깐 보면, 1. 참고, 유의의 관계를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도 한다. 야, 그런데, 야,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 얘들아, 정적분은 원래 니네는 그, 좀, 그, 구분구적법이라는, 우리 또 와. 아니, 괜찮아. 괜찮아. 구분구적법이라는 좀 어려운 내용이 사실은 있어. 굉장히 어렵거든, 그게. 근데 그게 쏙 빠져버렸어. 책이 바뀌어서 나 처음 알았어. 미리 책을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알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난 한 두세 달 전에 알았어. 나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 했는데 그 내용이 쏙 빠졌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적분을 뭔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졌어. 왜 그러냐면은 그 구분구적법을 가지고 정적분으로 딱 넘어오는 거거든 원래. 구분구적법이 어떤 그런 개념이 넘어오는 건데 구분구적법이 쏙 없어지면서 그냥 여기서도 그냥 바로 뭐라 그랬습니다.
이런 걸 미술분의 기본 정리라고 한다. 이 정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 선생님 교과서 훑어보니까, 뭐, 좀 자세한 어떤 설명이 없어. 이거라고 하자. 하고 끝나, 그냥. 큰 의미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구분구조법을 좀 알아야 너희들이 이제 되는데, 어쨌든 구분구조법이 빠지면서 고난이도 유형들이 몇 개가 빠져버렸어, 또. 참 좋을 때 써보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2번. 정조권에서는 얘들아, X 대신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된다. 180쪽입니다. 그래서 뭐 A에서 B까지 FX, DX는 A에서 B까지 FT, DT하고도 똑같고 A에서 B까지 FS, DS하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상관. 그러니까 막 혼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이게 FX, DX든 FT든 간에 얘가 이렇게 적분이 된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잖아. 집어넣어서 결론적으로 정적분은 뭐가 된다고 얘들아? 어떤 하나의 상수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X에 관한 식이든 T에 관한 식이든 S에 관한 식이든 크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이야. 심지어는 X, Y, Z가 막 따로따로 돼 있는 것도 다 막 섞어서 막 써도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다 뭐가 될 애들이니까 상수가 될 애들이니까 생각을 해봐. 우리가 X하고 Y하고는 더할 수가 있니 없니? 더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X 플러스 Y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3하고 5하고는 더할 수 있어 없어? 더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그 개념을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어떤 하나의 식이 되는 거는 X면 X에 관한 식이 되고 뭐 T면 T에 관한 식이 되고 뭐 Z면 Z에 관한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분 변수에 따라가지고 지켜줘서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비해서 정적분은 결론은 선생님 뭐가 된다고 그랬니? 상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수는 뭐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다 더할 수가 있는 거야. 이따 선생님 문제 풀 때부터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그래서 180쪽에 밑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닫힌 구간이라고 써있죠. 위에서 닫힌 구간 A,B를 우리는 적분 구간이라고 하고 정적분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밑에 것부터 이런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 B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는 것을 함수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고 한다 라고 했네요. 그렇대요. 자, 어쨌든 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게 뭐가 재밌는 게 있냐면은 181쪽에 얘들아 181쪽의 중심 개념 거기는 이렇게 별표를 좀 이렇게 당구장 표시 좀 해라. 181쪽의 중심 개념 자,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얘들아 뭐냐면 이거다. 인티그럴 자, 1에서부터 1까지 fx, dx야. 선생님, 얘로 들어주는 거야. 자, 쉽게 말하면 위끝과 아래끝이 서로 모아 상태가 된 거니?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자, 정적분은 자, 10초 설명. 선수야, 정적분은 뭐냐면 부정적분에다가 여기 두 개 무언가가 달려있으면 그게 정적분이야. 위에 있는 거를 위끝, 밑에 있는 거를 아래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달리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 안에 있는 fx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괄호 해주고 ap 그대로 이리로 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b를 집어넣은 fb값에서 a를 집어넣은 라지 fa값을 뭐하는 거다? 빼는 것이 바로 정적분 계산법이야. 알겠지? 여기에서 a하고 b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들어오는 게 거의 90% 이상. 가끔씩 X에 관한 식이 들어올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자세한 내용이 따로 들어봐요. 집에 가서. 자, 어쨌든 윗끝과 아래끝이 지금 1번은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별표 한 5개는 쳐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는 우리가 적분에 어떻든 모든 계산에 있어가지고 써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냐? 무조건 0이 됩니다. 무조건 뭐가 된다고? 0이 돼. 우리가 여기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다 도입을 한번 시켜보더라도 어떻게 되냐? 얘 적분하니까 뭐가 되겠니, 얘들아? 라지 fx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지분은 뭐가 돼? 라지 f1에서 라지 5원을 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쵸? 말하자면 이게 0이라는 거는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적분의 위끝과 아래끝이 같다 라면은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조건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아주 기초적인 거 배우니까 좀 이제 문제에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지? 미정계수 구할 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조건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가 x고 얘가 2야. 알겠니? 1에 버리면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x에 뭐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 수 없잖아. 얘는 상수니까.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버리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거야.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있으니까 꼭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선생님 첫 번째 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얘들아? 위끝과 아래끝이 뭐하면? 같으면. 무조건 뭐다? 0이다. 왜? 이렇게. 우리가 뭐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충분히 이 정도 설명으로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이해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자, 위끝이 아래끝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알겠니? 그런데 가끔씩 꼭 뒤집어놔, 이거를. 참 성격 파탄자들 많아요, 이렇게. 뒤집어놔. 그럼 뒤집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올바르게 해야 되겠지. 물론, 이렇게 뒤집어놓으면 얘들아, 이거는 마찬가지로 라지 fx에서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라지 f 마이너스 1에서 라지 f 1을 빼면은 돼요. 그냥 계산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계산을 안 하고 얘를 다시 자리 잡아줘. 어떻게 자리 잡아주냐면은 부인이 뒤고요. 이거를 얘네 둘이를 자리를 바꿔줘. 이렇게 바꿔줘. 바꿔주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되겠냐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되겠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선생님 굳이 얘를 설명을 하겠니 안 하겠니? 당연히 안 하지. 그치?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니? 느낌상? 부호가 반대가 돼요. 부호가 반대. 왜 그러냐면은 얘도 봐봐. 자 이렇게 바꿔서 선생님, 그치?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고 라지 fx 이렇게 되냐?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겠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자 마이너스 f 2 빼기 f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집어넣으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f 2 플러스 f 마이너스 1, 즉 얘하고 어때? 똑같아지는 거지. 상황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렇게 주어져도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복잡하잖아. 그래서 보통 이거를 항상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좋아. 그치? 그래서 위끝이 항상 아래끝보다 우리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같으면 무조건 뭐라고? 0이라고요. 같으면 무조건 0. 알겠죠? 와우, 그 능성 좋아. 눈빛이 달라졌어. 혹시 잠깐 20시간 잡았나요? 그 정도 아니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하라? 바꿔라. 근데 다만 앞으로 뭘 빼라?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라. 근데 이게 이거를 그냥 하는 거에서 마이너스를 끄집어 낸 거하고 그런 게 뭐가 되는 거니?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뭐.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적분 성질 두 가지 얘기했어요. 많이도 안 하고. 몇 가지 얘기했다고? 두 가지. 자, 181쪽에는 중심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얘들아, 부담 없이 들어. 이거 어차피 기말고사 내용이니까 너무 부담감을 갖지는 말.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막 암기한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그냥 이해만 해도 괜찮아. 알겠지? 첫 번째가 뭐였니 얘들아? 위끝 아래끝이 뭐하면? 같으면. 무조건 뭐다? 0이라고 표. 괜찮아? 얘랑 괜찮잖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 위끝 아래끝에서 위끝이 뭐였으면 좋겠다고? 아래끝보다 크고 하여튼
뭐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나와.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그게 아닐 때가 있다고. 그게 아닐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리를 잡아주라는 얘기지. 자리를 잡아주되 앞에다가 뭘 붙여주라? 마이너스를 붙여주라. 그 내용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거 윗끝 아래 무조건 0이에요? 뭐 무조건 0이야. 얘기했잖아. 이런 느낌이라니까 사연아. 그럼 만약에 얘가 2에서 2야. 그럼 F2에서 F2를 빼는 건데 당연히 0이지. 심지어 얘가 AA야. 뭐라고 얘들아? AA야.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FA 빼기 FA지. A가 뭔지 몰라도 그것이 0이라는 거 내가 알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 문자라고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 치워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개념 2번을 한번 보면 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 적분과 미분의 관계는 얘들아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야. 왜? 이미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다 했어. 자, 쌤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했어. 미분이 10이라면 적분은 얼마도 안 돼. 5도 안 돼. 내용 자체가 정말 쉬워. 미분이 어려워. 미분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야 돼. 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인티그럴이고 자 ddx 이런 경우가 배웠지. 이런 경우. 자,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부정적분에서 이런 경우가 또 뭐가 있었니 얘들아? fx에 대해서 ddx를 먼저 하고 인티그럴을 나중에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때는 바로 뭐가 답이었나? 없어지고 fx가 답이었지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때는 fx 플러스 c가 답이었지. 왜? 적분이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래 안 그래? 자, 문제 볼게요. 중심개념 보세요. 중심개념 보면은 얘는 이거 이렇게 되어있다.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자 ddx고 즉 미분이 나중에 하고 적분을 먼저 했어. 그래 안 그래? 그러고 fx dx가 되어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정적분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정적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윗끝 아래끝에 뭐가 들어가는 거니? 반드시 무언가가 들어가야 돼. 알겠지? 숫자가 들어가든 문자가 들어가든 또는 x가 들어가든 무조건 들어가야 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는 a가 들어갔고 하나는 x가 들어갔어.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됐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 원래 자 얘 말고 적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면 적분만 한번 해보면 일단은 fx를 뭐 해야 되겠니? 적분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냐? 라지 fx가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x a니까 얘는 fx fa 이게 바로 적분 결과야. 정적분 결과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거를 다시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 친구 미분하면 당연히 뭐가 될까? fs가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a라는 거는 a로 표현되긴 했지만 얘는 결국에는 뭐야? 상수야, 상수. 뭐라고? 상수. 왜?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말하는 거야. x가 아닌 걸 그냥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이 상수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지, 0. 뭐가 된다고 얘들아? 0이 된다고.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정적분하고 미분하고 섞여 있어. 이제 두 가지 같이. 알겠지? 그러면은 얘는 바로 뭐하고 똑같다? 안에 갇혀있는 애 그대로 너 튀어나와 답답했지? 이러면 되는 거야 그냥. 응? 되겠어? 되겠어? 일단은 뭐 얘가 이거다라는 걸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도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해. 그래서 선생님이 적분할 때 분명히 얘기해주면 얘들아 적분은 그냥 적분 계산법과 아 이렇게 생겨 먹은 애가 이것이다라는 몇 개만 좀 알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뭐야 그냥? 그냥 FX야 그냥. 앞으로. 자, 그 얘기가 182쪽에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네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냥 한 문제만 풀이를 해줄게. 왜냐면 나머지들은 어차피 뭐니까 그냥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자, 선생님이
459-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단순한 계산 너희들이 많이 해보는 게 좋으니까. 자, 인티그럴 얼마에서 얼마까지?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dx 해봐라. 같이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우리는 뭐부터 한다고? 이거를 먼저 안에 들어간 얘를 뭐부터 하는 거야? 적분부터 하는 거야. 알겠지?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x3제곱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빨리빨리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자, 그리고 이게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플러스 c가 붙어야 되는데 정적분에서는 c가 붙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왜? 위에 거를 집어넣어 준 거에서 아래 거를 집어넣어 준 거에서 없어 c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동으로 소거되니까.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 1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여기까지 1단계. 알겠지? 그러고 나면 반드시 반드시 하는데 왜? 이렇게 괄호 두 개 반드시 이렇게 이거 반드시 해줘. 이거 안 해줘가지고 틀린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뭐하냐? 2를 집어넣어. 알겠지? 얘는 뭐 지금 분수 형태가 아니니까 굉장히 간단하잖아. 알겠지? 미지수도 없고. 근데 이제 너희들이 막상 시험 볼 때는 분수 형태, 미지수가 있는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조금 복잡해, 계산이. 좀 귀찮기도 하고, 적분이 약간. 자, 어쨌든. 자, 2 집어넣으면 얼마니?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암산하지 말고. 적분 조금 짜증나,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암산하지 말고, 뭐 암산되면 물론 하시고, 이렇게 써, 일단은 그냥. 알겠지?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니? 이렇게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니? 6. 맞아, 안 맞아? 얘 계산하면 얼마야? 1인데 빼기 3, 빼기 1. 답은 얼마? 5. 이렇게 풀이해주시는 문제가 정적분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얘들아, S라고 써있어도 아무 꺼리낌 가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X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선생님 정적분은 뭐가 안 된다 그랬어? 곱적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쪽으로 T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너희들 세제곱까지 할 수 있잖아. 고1 때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뭐 T 세제곱 플러스 3, T 제곱 플러스 3, T 플러스 1 이렇게 쫙 펼쳐놓은 다음에 그거를 적분해서 값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약간 수그러움이 필요하겠네요. 4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하시면 되겠다. 뭐 이해되시겠어 안되시겠어? 이따 연습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184쪽에 보니까 이제 정적분의 성질이 나오는데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의 성질은 184쪽에 나오는 거는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면 돼. 왜 그래 하고 왜 넘어갈까? 그냥 특별히 신경 안 써도 그냥 우리가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뭘 좀 봐야 되냐면, 이거. 185쪽에 있는 중심 개념은 그냥 별표 3개만 치고 넘어갈게. 별표 3개만. 왜? 한 번만 딱 들으면 얘는 아주 간단한 거야. 선생님 지금까지 말했던 정적분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야. 윗끝, 아랫끝이 같으면 0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윗끝, 아랫끝이 만약에 아랫끝이 더 크다. 윗끝 바꿔서 계산해라. 마이너스 붙여라. 이게 제일 중요해. 나머지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에 대한 게 그게 중요도야. 선생님이 뭔가 막 설명 많이 했어. 막. 그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문제 풀 때도 그 개념을 많이 써먹어. 그 선생님이 그냥 쑥 넘어가는 것들은 굳이 안 봐도 문제 풀거나 문제 풀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알겠지? 그렇게 아시고. 선생님 이런 걸 왜 안 하고 넘어가지? 전혀 의심을 갖지 마세요. 185쪽은 뭐냐면 이런 거 얘들아. 뭐냐면은 자, 인티그럴 봐봐.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인데 인티그럴 B에서 C까지 fx dx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두 개의 정적분의 값을 더하라는 값이 나와. 그런데 하나의 뭐가 윗끝과 하나의 뭐가 아랫끝이 뭐하는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윗끝, 아랫끝, 윗끝, 아랫끝, 윗끝, 밑끝 아니고 윗끝, 아랫끝 같아버리면 우리 뭐 할 수 있다? 인티그럴 A에서 C까지 fx, dx로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다 이 얘기야. 합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이거 또 하나 뭐냐면
또 하나 뒤에 있나? 어. 또 하나인데 이거 또 하나는 뭐냐면 얘들아 봐봐. 자, A에서 B고 얘도 A에서 B야. 알겠지? 얘는 GX, DX야. 이해되죠? 자, 구간이가 되면 구간이 같아. 구간 같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이해되지? 구간이 같으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적분 구간. 따라서 뭐라고? 적분 구간. 뭐라고? 아무도 따라서 안 하네요. 적분 구간. 알겠지? 적분 구간이 같으면 두 개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어. 심지어 얘는 x고 얘는 k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x로 바꿔서 이렇게 되는데 x로 바꿔서 합칠 수 있어. 그냥 이 모든 게 왜 가능하다고? 정적분은 뭐라고 보니까 가능하다고? 상수로 보니까 가능하다고. 상수라고 보니까. 서연아? 뭐라고 보니까 가능하다고? 상수로 보니까. 야, 너 그렇게 예쁘게 안 되는데 저런 거 어떻게 하냐고. 너무 싫어. 어이없지? 정신 차려, 정신 좀.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463번, 2번. 자, 얘들아, 기지개 한번 펴봐. 기지개 펴봐, 기지개 펴봐. 자, 기지개 펴고. 아, 자, 파이팅해, 파이팅해, 이제. 자, 시험 5주라고 초반에 어때요, 기분이? 네. 이번 주 지나면 한 달 남냐? 네. 아, 대박이지, 진짜. 열심히 해. 네. 자, 463번 한번 볼게, 얘들아.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있네. 쌤이 말로 설명할 거야. 왜? 충분히 너희들이 이해할 내용이야. 알겠지? 자, 463번에 1번 문제 한번 봐봐, 얘들아. 자, 보니까 얘들아, 지금 적분 구간이 어때요? 적분 구간이 제일 중요해. 어쨌든 여기서는. 알겠지? 근데 사실은 적분 구간이 중요한 건 별로 없어. 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일부러 만들어낸 문제야. 굳이 만들어낸 거야. 굳이가 아니고 굳이 만들어낸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뭐 시험에 안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 그리고 사실 좋은 문제도 아니야. 얼마나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문제 낼 필요 없어. 그냥 근데 굳이 만들어낸 문제야. 자, 일단 뭐부터 하냐 얘들아. 첫 번째 항에 보니까 앞에 적분 앞에 뭐가 튀어나와 있어? 2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튀어나와서 안 튀어나와 있어. 이 어떻게 해야 돼? 뭐 뽑든지 해야 되겠지. 뽑든지 뭐 해야 되겠지. 튀어나왔으니까. 어이없죠. 집어넣어. 어떻게 하라고? 집어넣어. 뻗은 게 싫잖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앞에 있는 게. 2t 제곱 플러스 8t 이렇게 돼. 어떻게 된다고? 2t 제곱 플러스 8t 이렇게 된다고. 가능하겠어? 뭐? 야, 생각을 해봐. 그거를 적분값을 해서 두 배 한 거나 함수 자체를 두 배로 키운 거나 결국엔 똑같아. 생각 조금만 해보면 돼. 함수를 두 배 해가지고 그걸 적분해가지고 적분값을 구하는 거나 아니면 적분값을 구한 그 값에다가 두 배를 하는 거나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2가 튀어나왔으면 어떻게 하나? 쏙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앞에는 첫 번째 항은 t에 관한 식이고 두 번째 항은 뭐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식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도 정적분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만 써줄게. 463번이네요. 자, 인티그럴. 그러면은 적분 구간은 1에서 2까지니까 얘들아 이런 것들이 일단은 가능한 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야? 적분 구간이 뭐하니까? 같으니까 가능한 거야. 적분관이 다르면 당연히 안 돼. 알겠지? 일단 적분관이 같으니까 가능한 거고. 자, 아래다가 2를 집어넣어가지고 2t제곱을 2x제�ob으로 보면 2x제곱하고 5x제곱이 있죠. 합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7x제곱이 되겠다. 이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집어넣어서 8t인데 8x가 있고 마이너스 4x가 있으니까 플러스 뭐로 되겠어요? 4x로 보면 되겠지. 대조 이해.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이거에 대해서 계산하시면 너희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이거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 이거 뭐하고 이거를 접근하고 대괄호 쳐주고 1, 2 쓴 다음에 알겠지? 괄호 빼기 괄호. 그래서 2를 집어넣어준 값에서 2를 집어넣은 값을 뭐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이해되겠지? 자, 2번도 마찬가지다. 자, 2번은 봐봐 얘들아. 앞에 있는 항은 0, 1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 형 이름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후에 얘기했어. 선생님은 03, 동생은 05. 등차 시간. 자, 근데 뒤에는 얘들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어? 10. 그냥 10, 그래 안 그래? 10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어떻게 하라고? 바꿔주라고. 알겠지? 바꿔주면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앞에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0, 1, 0, 1로 바꾸면은 빼기가 뭐로 바뀌겠어? 플러스로 바뀌겠지. 되나요? 그러면 0, 1, 0, 1 뭐가 돼? 적분 두 가지 똑같잖아. 그래야 똑같으니까 두 개를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가 있어. 선생님 얘는 x고 얘는 y인데요. 정적분이니까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겠니?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은 y를 x라고 보면 x 플러스 1로 보시면 되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위에가 뭐가 되겠어? x 세제곱 빼기 1인데 빼기가 플러스로 바뀌었잖아. 적분 두 번 바꾸면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x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맞죠? 그래 안 그래? 선생님 처음에 부정적분 할 때 무슨 얘기했어? 우리는 분수로 되어 있는 거 계산 한다 못한다? 못한다. 뭐만 한다? 다항 함수에 대한 적분만 한다. 그래서 안 그래서? 그래서 분수에 뭔가가 어떤 x에 관한 식이 있잖아. 걔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없어져야 돼. 그거를 누가 없애겠니? 당연히 분자가 없애겠지. 그치? 그래서 2번은 인티그럴 1부터 아니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1 이거의 d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를 갖다가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알고 다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약분하고 결론적으로 이거를 적분해서 0, 1 넣어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죠?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467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467번 그 옆에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1번 보니까 자 보니까 얘들아 자 이렇게 잘 들어.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 식이 지 멋대로 되어 있어도 뭐 할 수가 있다 그랬어? 합칠 수 있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은 적분 구간이 이어달리기 하는 거야. 무슨 달리기 한다고?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이 똑같아야 돼. 문자는 뭐 달라질 수 X가 뭐 Y든지 X가 T든지 달라질 수는 있어. 알겠지? 그런데 주어진 식 자체는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자 볼게요. 467번에 1번 보니까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그래 안 그래? 지금 딱 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어달리기 하고 있는 거야. 그치? 1부터 2까지인데 바로 받아가지고 2부터 3까지니까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앞에는 X라고 돼 있고 뒤에는 T라고 돼 있지만 지금 배열이 어떻습니까? 다 같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인티그럴 1부터 어디까지? 3까지로 바로 해버리면 된다고 그냥. 물론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각각 해서 더하면 돼.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 그런데 이 짓거리를 뭐하러 두 번이나 할 거야.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를 갖다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선생님이 467에 2번을 한번 봐주도록 할게. 봐줄 것도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자, 인티그럴 4에서 2까지 지금 얘들아 주어져 있는 게 다 똑같은 거니까 선생님은 그냥 fx dx로 쓸게요. fx dx로 쓸게요. 아, 2에서 2에서 가자.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fx dx 플러스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y하고 u로 돼 있는 거를 그냥 fx로 바꾼 것 뿐이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이거는 어차피 여기 있는 세 개의 식은 모두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만 따지면 돼? 조금 구간만 따지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얘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2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서 4까지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fx dx로 갈 수 있다는 거지, 두 개가. 그런데 얘는 지금 3부터 4까지 뭐라 그랬어? 빼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당연히 빼기. 자, 3부터 4까지가 뭐하니까? 빠져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하면 되겠니, 얘들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하면 되겠어? 3까지만 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dx만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자, 이거 간단히 설명해줄게, 다시. 자, 첫 번째 거는 뭐냐면 2에서부터 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랬더니 두 번째가 뭐였어? 3부터 4까지야. 3부터 4까지냐. 이거는 빼. 이렇게 해버린 거야. 빼라 했잖아. 그래서 그래, 안 그래? 근데 다시 뭐 해본 거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다시 추가해. 이렇게 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 3까지 하면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하고 여기에 fx는 누가 오면 되는 거니?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가 오시면 되겠네. 어려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사실. 알겠지? 선생님이 왜 이런 게 가능한지 잠깐만 설명해 줄게. 이거만 잠깐 설명하고 좀 쉴까? 네. 어디 4번, 5번 해야 되는데? 알았어. 좀 쉬고 하지 마. 기말시험 보인대요. 어? 기말시험이긴 해도 할 건 해야지. 자, 가봐, 얘들아.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적분의 활용을 배우는데, 적분의 활용의 가장 대표적인 넓이야, 넓이. 알겠니? 선생님, 그 개념을 잠깐 설명해 줄게. 자, 이게 이제 x고, 이게 이제 fx야.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적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했냐, 얘들아? 상수가 나온다고 했지. 그 개념이 뭐냐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이거의 넓이가 바로 적분의 개념이라고 내가 생각해. 이건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말한 구분조법을 배워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적분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래서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바로 뭐냐? 얘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자,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b에서 c까지 fx dx, 이 두 개가 서로 같아. 두 개가 같다는 거는 뭐냐면 같은 함수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만약 C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나는 A에서 B까지를 한 다음에 다시 B에서 C까지를 해서 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냥 A에서 어디까지? C까지 한 번에 해버리면 된다. 이런 의미야 그냥.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리고 아까처럼 뭐 더하고 빼고 하는 거는 구간 따라가기 그런 쪽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해야 될 뭐만 구간만 딱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뭐 하면 되는 거야? 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이 가능한 거는 왜 가능하다고 얘들아? 함수가 다 뭐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함수들 다 뭐 하기 때문에, 같은 함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게. 그리고 당연히 같은 함수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낼 수가 없어, 당연히.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얘가 fx야. 얘가 gx야. 이게 gx야. 그러면 fx a에서 b고, 만약에 gx b에서 c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얘하고 나는 얘를 더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를 더한다는 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는 구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구간 조정을 해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가능한 것은 어떤 때만 가능하다? 즉 주어져 있는 함수가 x, y, z는 바뀌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상관없다고. 알겠지? 어쨌든 그 형태가 세 개가 모두 다 뭐하면? 같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3분 나오는데 다음 자. 188번. 3분이면 한 번에 풀어. 너희들이 온 선생님과 조금 공부하면서 느낄 건데 부정적분에 대한 개념만 좀 있으면 오늘 내용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그냥 약간 어떤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약간 스킬 배우는 정도?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실제로 쉬워요 적분은. 그래서 물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 자, 얘는 뭐냐면 이 얘기야. 위험 4번.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정적분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냐면 fx 함수가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어디서 함수에 특히 연속에서 많이 봤지. 구간에 따라 두 개의 함수를 뭐해서 합쳐버린 걸 말하는 거지. 여기서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의 완전제곱이라는 함수를,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선생님 갔다가 왜 여기 여기 다 들어갑니까? 상관없어요. 적분에서는 왜 그런 게 의미가 없냐면은, 잘 봐봐. 선생님이 얘기했어. 같은 숫자, 같은 숫자면 무조건 뭐라고 얘들아? 0이야, 0. 0이야, 0. 그러니까 보통 equal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 이거 오타 아니야. 상관없다고. 그런데 이제 함수의 연속에서는 둘 다 들어가면 돼, 안 돼? 둘 다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적분 담론에서 둘 다 들어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인티그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fx dx를 한번 구해보라 이런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fx 함수 자체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나눠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위에 거를 1번, 아래 거를 2번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와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를 당연히 뭐 아래쪽에서는 2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번 함수, 얘는 1번 함수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 아무 어려울 거 없어.